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아니, 나한테 오늘 두 번째야. 저번에 BJ분, 여성분, 그분도 그렇고. 아, 맞다. 그분 댓글 보니까 뭐. 찡? 뭐? 아, 그분 아닙니다. 추측성 댓글로 3자의 피해자를 만들지 마세요. 아, 어쨌든 간에 두 번째로 이번에 커플객이 출연했던 여성분 중에 영상을 또 지워달라고 하는 분이 있길래 만나러 갑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들이 부탁하고 지들이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세팅 다 하고 다 가서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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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거 아쉽다고 대지방 탈 새끼.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 지워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지워줄라는 마음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진짜 고생해서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했는데 지우면 좀 자괴감 든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적 몇 번 있고. 아무튼 저기 오셨네. 나 혼자 갔다 온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영상을 왜 내려달라고 하는지 찍어달래서 찍어주고 개처럼 다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려야 될 사유가 있으면은 한번 이유를 좀 말해보실래요? 그 마음이 좀 진짜 죄송한데.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유를, 제가 내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다시 안 만나기로 하고. 네. 바람 핀 것도 보셨잖아요. 아, 근데 또 맞고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만나게 됐으니까 어쨌든 내려갔고 그런 거거든요. 진짜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아, 화해했으니까. 네, 화해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지워라. 아,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싫어요. 저는 진짜 정당한 이유 없으면 싫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제 의견에 그거 할 거예요. 우리가 뿌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뿌릴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아, 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지워달라고 말한 거잖아요. 아, 진짜. 아, 괜찮아. 제가 꿇을게요. 제가 꿇을게요. 아, 네, 하지 마세요. 빨리. 그래, 지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랜만에 그 바람 폈던 남자분 그럼 얼굴이라도 보고 갈 테니까 그분 인증시켜줘요. 진짜 화해해서 지워달라고 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연락해봐야 돼가지고. 기다릴게. 천천히 하세요. 어이가 없어. 그러면은 차에 가 있죠. 차에 가서 얼굴 보고 그냥 인증만 해주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내려주는 거예요? 네, 내려드릴게요. 거짓말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똥 깨울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려주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그거 인증해주고 하면은. 저는 여기로 갈게요. 무단횡단 하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방금 드립 노잼이었어요. 아,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근데 나 그거 옛날에 그거 커플 깨기 막 그거 했었잖아. 근데 말했잖아, 오늘 그거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거 영상 내려주려면 다시 만나는 거 확인 다시 시켜달라고 해야지. 그거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혹시 잠깐 볼 수 있어? 이제 알려주면 글로 갈게. 네,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고. 네. 일단 확인 좀 할게요. 네. 왜 다시 만나요? 안 만난다 했잖아요. 그냥 옛날에 좋았던 기억 같은 것도 있고. 바람 폈는데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세상에서 등신이라던데. 아, 근데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오면 말하죠. 오, 살 많이 찌셨네. 예전에는 그래도 그거였는데 많이 행복한가 봐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살이 많이 찌셨네요. 옛날에 비해. 아, 근데 남자분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왜 바람 폈어요? 아, 여자친구가 먼저 피웠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바람을 폈었다고요? 먼저 바람을 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바람 펴놓고는. 네. 지금 여기 뭐 신청한 거예요? 근데 원래 정리를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제 유튜브 뽑을깨기에서 착하게 이 사람밖에 안 보는 그런 이미지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바람을 폈었던 거냐고. 근데 그건 훨씬 더 좋은 얘기니까.
어쨌든 사귈 때 바람을 핀 거네요. 이거 보면은 진짜 현모양처 그런 사람 마냥 슬퍼하고 한없이 마음 아파하고 여린 마음처럼. 아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 헤어질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는 이제 안 그러시네요. 저도 안 그러시네요. 헤어질 필요하고 문이 필요하시거든요. 여자친구가 나왔던 영상이 이제 좀 지워주신다고 하면은 300만 원 돈 줄 테니까 지워달라 이거예요? 둘 다 뭐 하는 커플인지 난 모르겠네. 전에도 이런 적 있어요. 뭐 대가성을 바라고 영상을 지워두는 줄 아는데 저는 대가성을 바라고 지워주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나올 수익성도 다 나왔어요. 지워도 손해도 없고요. 근데 지우기가 쉽네요. 마음이 싹 바뀐 거 알죠? 원래 지워준다고 한 거 알죠? 가볼게요 이제. 아니 저 진단해서요. 아 못 지워줘요. 못 지워줘. 아, 저 진단해서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치우고 저 빛나면서 너 안 지워주는데. 아 갈게요. 지워주신다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본인들이 거짓말 시켜놓고선 왜 나한테 그래요. 얼마 된만에 그럴 테니까 지워주세요. 알겠어요. 집가서 지워드릴게요 그럼. 네, 출발해. 빨리 출발. 안 죽을 거지 이런 거. 아 어떻게 나를 속이는 거야? 야, 나를 속인 건 시청자를 속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커플 끼기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엄청 찬사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보찐 개찐이야. 나 속인 죄로 나도 한번 속일게요. 아까 지운다고 했는데 안 지울 겁니다. 아 말굽이요? 아 에라이 한 초밥거리도 안 있는 게. 아 갈게요. 지워주신다 했는데. 에 찐따였던 거죠. 내가 뭐 깨끗하지 않은 놈이니까 더러운 새끼들은 내가 처리하는 뭐 쓰리 처리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면 근데 좀 괴롭네요. 나는 진짜 커플 깨기 찍을 당시에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었던 건데